넌 불량용이야, 불량용. 불량용? 왜냐면 지현이 형 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진짜 뭐 얘기 안 해주는데 그래도 넌 선발 들어갔더라, 야. 계좌번호. LG 트윈스한테도, 임창규 선수한테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, 자, 뭐 어떤 지금 몸 컨디션 상태나 예, 뭐 그런 것들?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늦었어요. 두 달 정도 좀 템포가 늦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땡겨 쓰다가 많이 과부가 왔는데 올해는 오히려 미리 조금 올려놓고 천천히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빨리 올라와 있고, 아직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일부러 재지 않고 있어요. 좀 또 무리해서 또 올릴까 봐.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맨드나 지금 뭐 피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조금 천천히 뭐 부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려운 단어 많이 쓰네. 좀 짜내봤습니다. 카메라 있으니까. 원래 약간 비스무리하게 뭐 하고 있는데. 3선발로 우선 시즌을 시작하는 해는 처음 아니에요? 약간 12년도에 아무도 모를 때 잠깐, 잠깐 했었거든요. 약간 한 일주일 딱 시즌 시작하고 두 경기 딱 하고 이제. 아니, 그때도 그럼 시즌 전부터 3선발 이런 거였었나? 그때 이제 김기타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아, 진짜? 저도 그때 정말 의아했죠. 이거 좀 팀이 어떻게 되는 걸까? 근데 이제 올해는 그때랑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조금 책임감이 있고 삼선발이라는 그건 숫자일 것 같고 조장으로서 또 후배들이랑 선배들 사이에서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야수들이랑도 또 이제 잘 맞춰야 되고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또 FA 해잖아요. 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? 일단 뭐 흥분도 좀 되고 기대도 되는 것도 있는데 항상 행복회로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뭔가 더 해보겠다 뭐 하다가 항상 제가 부상이 있었고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 이런 마인드로 오히려 더 준비를 하고 있고 팀적으로도 지금 한국 시리즈에 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도 성적이 따라올 거고 또 팀이 그 잘 되면 저도 역시 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3선발로 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은 네. LG 올해 우승 가능하다. 제가 생각하는 3선발의 기준은 한 15승에 160이닝 던져야 되고 3점대 후반을 해야 된다가 이제 3점대 후반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아 맞네. 스트라이크 존도 넓어지고 했을 때 보면은 아니 그리고 우승을 해야 되는데 3.09까지는 가야겠네요. 09. 3.09. 10은 조금 높아 보이고 3.09에 15승에 160이닝 하면은 이제 가장 우승에 근접한 3선발인데 저는 일단은 그 세부적인 거는 신경을 안 쓰고요. 저는 일단 160이닝 정도를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려면 나는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아, 이 선수가 진짜 한번 미쳐줘야 된다. 저는 강남이가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일단 포수의 자리고 투수들도 시너지를 받고 야수들 전부 다 해가지고 아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떤 네. 몸 상태나 얼굴도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신인 때를 거의 돌아가고 있는데 네. 이런 모습 지금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. 야구 때문에요? 아니면 연애 때문에? 아 완전 야구 때문이고요. 완전 야구 때문이고 좀 안 좋아진 거예요. 심지어 좀 약간 더 물 올랐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캠프 시작하고 약간 찬바람만 맞고 하다 보니까 11시면 딱 자고 7시 딱 일어나서 가볍게 몸 풀어주고 아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이게 한 9년 만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9년? 딱 10년 진짜 신입 때 이후로는 이런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. 왜 그동안 야구를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람이 또 바뀌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. 아니 원래 그때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살쪘냐고 물어보면 항상 벌크업이라고 그랬었죠. 그때는 진짜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. 찐 김에 운동 더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더 키우고 했었는데 올겨울에 좀 많이 뺐었어요. 빼고 지금 막 많이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힘도 붙는 것 같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규칙적인 생활에는 어떻게 여자친구의 영향이 있다? 뭐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거 말해도 되냐고 모르겠는데 저도 다 상규 공개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저만 자꾸 공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저도 약간 사이즈 안 나와가지고 야 나 얘기 안 할게 그래서 갑자기 혜연이 아 나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아니야 하지 마자 나도 안 해 그 임창규 선수 어떻게 결혼 계획 있어요? 일단 올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야구를 열심히 하고 이제 결과 봐서 좀 뭔가 좀 차차 빠르게 진행하든지 좀 뭐 이렇게 진행하든지 오케이